생쥐 한 마리가 얼굴 위를 밟고 지나가는 바람에 사자가 자닥했어요. 벌컥 화가 난 사자가 생쥐를 잡아 막 죽이려던 찰나에 생쥐가 간절히 자비를 부탁하며 말했어요. 살려만 주신다면 이 은혜를 꼭 갚을게요. 그 말이 웃겨서 사자는 생쥐를 놓아주었답니다. 이 일이 있고 머지않아 사냥꾼들이 놓은 덫에 그 사자가 걸리고 말았어요. 사냥꾼들은 단단한 끈들로 사자는 단단히 묶어놓았답니다. 사자가 포호하는 소리를 그 생쥐가 듣고서 오더니 자신의 이빨로 끈을 갉아먹기 시작해 사자를 다시 풀어주었어요. 생쥐가 외쳤죠. 제가 도와드린다고 말씀드렸을 때 절 비웃으셨죠? 제게서 도움받을 일은 없다면서요. 그런데 지금 이렇게 구해드리잖아요. 이젠 생쥐도 사자님을 구할 수 있다는 걸 아셨죠?